과거에 궁궐이나 사찰처럼 큰 건축일을 맡아 하던 목수를 대목장이라고 불렀고요. 특히 조선 후기에 대규모 건축 공사를 총지휘하던 우두머리 목수를 도편수라고 칭했습니다. 우리의 전통 고건축은 장엄미를 내세우는 중국이나 아기자기한 인공미의 일본과 달리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자연 친화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못을 거의 쓰지 않고 나무로만 짜맞추는 정교한 건축법에서 우리 민족의 빼어난 솜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훼손된 경복궁 강령전을 복원하는 과정을 담은 1992년작 도편수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 고건축의 아름다움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국토 면적의 70%가 산으로 한국 민족은 옛부터 산과 친해 산속에서 나는 많은 자원들을 이용하며 살아왔다. 태백산맥의 한 줄기인 양양부근은 산이 높고 길이 험해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어 아직도 한국의 고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소나무가 자라고 있다. 좋은 목재를 구하는 것이 집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때문에 나무를 찾는 일은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그가 직접 산을 헤매고 다니며 나무를 구한다. 좋은 나무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루 종일 산을 헤매어 봐도 대들보감 하나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산을 헤매다 가끔 계곡의 물을 만나면 지친 몸을 잠시 쉬어본다. 오늘은 산림청 직원과 함께 나무를 찾아 나섰다. 쓸만한 나무가 있다고 해도 어차피 산림청의 허가를 맡아야 하고 산속을 훤하게 꿰뚫어보는 산림청 직원과 함께라면 나무를 찾는 일이 조금은 수월하기 때문이다. 나무는 적성이 으뜸이다. 속이 단단한 데다 결이 곱고 색깔이 곱기 때문이다. 적성이 목재 구실을 하려면 보통 2, 300년은 자라야 한다. 이쯤 돼야 직경이 45에서 90cm 정도의 굵기가 된다. 하지만 적성은 구하기가 쉽지 않아 육성도 많이 쓴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쓸만한 나무들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행스럽다고 그는 말한다. 봄, 여름 내내 나무를 구해놓으면 나무에 물이 내리는 10월 중에 벌목을 하게 된다. 벌목을 하기 전에 먼저 산을 지키는 산신에게 제사를 올려 벌목을 하겠음을 알리고 벌목 도중 아무런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기원을 한다. 또한 이 제사를 통해 자연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가다듬어 본다. 과거에는 두 사람이 한조가 되어 커다란 톱을 양쪽에서 밀고 당기며 나무를 베었는데 기계톱의 편리함에 이젠 그런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베어진 나무는 쓰임새에 따라 적당한 크기로 다시 자른다. 그래야 산속에서 운반하기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나무는 산속에서 적당히 건조되다가 눈이 내리기 전에 운반이 된다. 한국의 고건축은 목재를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일본의 고건축과 유사하지만 중국 건축이 방대한 규모의 장엄미를 중시하고 일본 건축이 아기자기한 인공미에 치중한 반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비례감을 중시한 자연미를 추구하는 것이 한국 고건축의 특징이라고 말한다. 경복궁 복원에는 총 110만 재의 나무가 사용되진다. 이들 나무를 적재적소에 골라 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목은 나무를 다루는 기술에 앞서
나무를 잘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도편수는 어떤 나무를 어느 곳에 써야 할지를 정확하게 대목들에게 지시를 한다. 지시된 나무는 지목하기 편리한 크기로 먼저 제재되어진다. 경복궁은 조선의 정궁으로 1395년에 조성됐다. 이것이 임진왜란으로 소실됐다가 고종 때인 1867년 복원됐고 1876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1888년에 복구했는데 침전 부분이 일제시대 일본인의 손에 의해 훼손되어졌다. 이것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여 설계도를 작성했다. 옛 기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설계상의 오류와 설계도상에 나타나지 않는 세세한 부분을 찾아서 보완을 한다. 검토되어진 설계도 내용들을 부편수에게 지시를 한다. 부편수는 도편수가 지시한 대로 그 밑에 대목들을 거느리고 작업을 한다. 부편수는 지시받은 대로 나무에 목을 긋는다. 목줄이 쳐진 대로 대목들은 나무를 다룬다. 부편수가 돼야 목줄을 칠 수 있고 부편수가 목줄을 쳐주어야만 대목들은 치목을 할 수 있다. 엉글고 쉬운 일은 현대식 공구를 사용하지만 공이 들어야 하는 부분에는 옛 대목들의 연장만을 고집스레 사용한다. 제목을 다듬는 데는 우리 연장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조선의 연장에서부터 조선 장인의 정신이 배워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 임금의 정전이었던 경복궁은 지금 침전 복원 공사가 한창이다. 도편수는 지시한 대로 정확하게 지목됐는지를 확인한다. 지시한 일거리를 살피는 그의 눈초리는 항상 매섭다. 일에는 절대로 적당히 넘어가는 법이란 그에게는 없다. 집이란 한 번 지으면 천년은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조선 건축을 대표하는 궁궐을 건축하는 데 책임을 맡고 있는 터라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다. 그의 스승은 이광규 대목장이고 이광규 옹의 스승은 조원제며 그 스승은 최원식으로 고종 때 경복궁을 짓는 데 도편수로 종사하셨다. 결국 그의 기문에서 오늘에도 다시 경복궁의 중창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자랑스럽기도 하면서 한편 부담이 된다. 스승들에게 누를 끼칠까 하는 염려에서다. 오늘은 경복궁을 돌아보며 그의 전수생에게 스승들의 건축기법을 전수하고 그 건물 속에 깃들어 있는 장인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다. 상창방이 올려진다. 고건축에는 못을 거의 쓰지 않는다. 나무를 정확한 치수로 마름질해서 나무와 나무를 짜 맞춘다. 지목을 할 때 나무에 약간의 여유를 두고 지목을 한다. 지목을 하고 나서 나무를 오랫동안 놔둘 경우 목재가 건조하여 수축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나무와 나무의 사이가 뜨거나 이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기에 약간의 여유를 두고 지목을 한 다음에 조립을 할 때 나머지 부분을 마름질해서 정확하게 이를 맞춘다. 이렇듯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를 짜 맞추며 집을 짓기 때문에 건축이 견고하고 아름답다. 건물의 맨 위에 올려지는 것이 종돌이다. 조립 작업을 할 때는 전 대목들이 함께 힘을 합친다. 누구의 지시가 없어도
모두 자기네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서 일을 해나간다. 종돌이는 가운데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올린다. 이 부분은 상냥식 때 올린다. 목조 건축물의 가구에서 최상부의 부재인 종돌이를 올려놓는 의식이 상냥식이다. 집의 골격이 완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일을 마쳤다는 뜻에서 의식을 갖는다. 이 상냥식은 종묘제례 인간문화재인 이은표웅이 집례를 맡아 옛 제례의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 의식을 통해 지신과 재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공사의 진척 상황과 내력들을 보고하고 그동안 수고한 목수들을 위로한다. 집의 내력과 공사에 관계한 사람들의 이름을 종이에 쓰고 기름을 먹여 오동나무 상자에 넣고 비단으로 싼 뒤 장효에 미리 파둔 자리에 상냥문을 봉안한다. 가장 양질의 적성을 다듬은 종돌이를 광목에 달아 올린다. 이 종돌이가 상냥문이 봉안된 장효 위에 오르면은 상냥식은 끝이 난다. 버선코 모양으로 살짝 들려진 아름다운 지붕의 모양을 내는 추녀가 올라간다. 이 위에 사례를 얹고 평고대를 놓으면 지붕의 골격이 잡힌다. 도리와 도리 사이에 석가래가 오른다. 강령전에 사용되는 석가래는 일반 가옥의 기둥으로 써도 될 만큼 그 크기가 굵고 크다. 그만큼 강령전의 규모가 큰 것이다. 이 석가래가 지붕 전체를 메우려면 수백 개의 석가래가 준비되어야 한다. 석가래는 조선 건축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못이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연정이라 불리는 조선 못으로 도리에 석가래를 고정시킨다. 석가래 위에 개판을 깔아 석가래 사이에 틈을 메운다. 좋은 집을 짓겠다는 그의 욕심은 한이 없다. 조립이 된 부분들을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조금이라도 결함이 발견되면 그는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 시간과 비용에 관계없이 그 부분을 고쳐야만 그는 안심을 한다. 그는 틈틈이 대목들을 교육한다.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대목다운 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붕 쪽의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면 기둥에 홈을 파서 중방 머름을 밑에서부터 올리는 수장 작업을 한다. 여기에다 내부 내장 작업을 하면 대목들의 일은 끝이 난다. 대목들이 맡은 목 작업은 거의 끝이 났다. 이제 기와를 올리고 창호를 짜고 벽을 치고 단청을 하면 강령전은 완성이 된다. 몇 달을 두고 심혈을 기울였던 강령전이 어느덧 제 모습을 드러내 보이니 도편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만의 작은 희열을 느낀다. 남대문 중수공사를 시작으로 불국사, 안압지 등의 중건공사를 했고 청와대 상춘제와 대통령관저도 그의 작품이다. 그는 일을 할 수 있는 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